계시록 점점 이제 계시록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봉인을 저희가 다섯 번째 봉인까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째 봉인을 보고요. 7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장, 계시록 6장 12장입니다. 12절입니다. 그때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나며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딴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와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허리근 무화과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함께 말린 것 같이 별들이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지금 여섯 번째 봉인을 여니까 지금 굉장한 지금 뭐랄까 천재 지변이 있는 거죠. 굉장한 천재 지변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재 지변을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지진이 있고요. 해가 검어지고요. 달이 피같이 빨갛게 되고요. 별이 막 우수 떨어지고 아마 운석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생기고 이게 좀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 뭐 좀 보면 그 지진하고 이제 뭐 하늘 별들하고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 저희들이 이제 너무 이 내용들이 엄청나서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그 혹시 지진 느끼셨어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는데 막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옆에서 무슨 공사를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지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희 애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진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파에서 자다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소파에서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지진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지진 사실 해외에서 생각하는 지진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사실 그 큰 지진은 아니었죠. 뭐 강도 5점 뭐 얼마였으면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닌데 굉장히 놀랬죠. 뭐 다 놀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런 지진에 뭐 몇백 배 되는 이제 뭐 지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뭐 해가 검어지고 사실 저희가 몰라서 상상이 안 갈 정도의 천재 지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천재 지변이 있는데 그런 천재 지변이 있는 것이 여섯 번째 봉인이 나오는데. 좀 무서운 거는요. 이 천재지변이 계시록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이 이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공부했던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24장 7절에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이 거의 똑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비슷한데 지금 그 24장 29절 보십시오.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똑같죠? 지금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천재지변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참고로 마태복음은 지금 계시록은 구약 중에 가장 늦게 쓰인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시록은 구약 약 그 AD 약 90년경, 96년경에 쓰였던 마태복음은 그 이전의 내용이었으니까 그게 마태복음에 지금 이 내용이 있고요. 이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보시죠. 이사야서 3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 보시면 하늘의 모든 천체가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말리니 곧 하늘들의 모든 천체가 떨어지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사야서 13장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가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의 진노로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 움직이게 하니 지금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천재지변의 내용이 이 그 계시록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의 내용, 이 계시록의 대환란을 구약성서에 요약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책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잠깐 보실게요. 요엘서 2장 2절입니다.
요엘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 요엘서 2장의 제목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고요. 2장에서 보시면 2장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은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에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이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 여러 세대이도록 없었으리라. 그 다음에 2장 10절 보시면요,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는 것을 거두리로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점은 계시록에 지금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환란 얘기가 요엘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구약이었고요, 마태복음은 신약성서긴 하지만 계시록 이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이전에 이사야서는 다 말할 것도 없이 구약이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요엘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계시록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환난의 내용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돼서 이미 이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구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에 이런 환난이 있을 거라고 이미 그 예시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미 있을 거라는 걸 안다는 거죠, 다들. 근데 좀 더 무서운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그 6장 15절 보시면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재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 속에 숨었고 산들과 바위들이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게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게요, 이 진노의 이 그 내용은 이미 구약에 있었는데 이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를 두려워하는지 보세요. 여기 두려워하는 게 지진을 두려워한다고 나와있나요? 아니면 뭐 그 운석이 떨어지는 걸 두려워한다. 사실은 운석도 엄청난 겁니다. 운석이라는 게요,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성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큰 유성이 떨어지는 건데 공룡이 멸망한 이유가 뭐 물론 그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룡이 멸망한 이유가 그 공룡 멸망 그 시기에 큰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대기권이 바뀌어서 멸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통설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뭐 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지진, 뭐 지진 때문에 사람 위험한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많이 있는데 계시록 6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지진이나 운석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길 제일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분노의 얼굴을 보느니 차라리 바위나 산에 깔려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분노의 얼굴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분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 숨으려고 하고 그 숨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죽겠다. 분노의 얼굴을 보니 분노의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에 특히 그 여섯 번째 봉이 열렸을 때 그 환란기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진노 안에 있는 거고요. 그 진노 안에서 어떤 거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한이 높건 지위가 높건 돈이 많건 힘이 있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왕이나 위대한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총대장들이나 용사나 남자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노예부터 왕까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 뒤에 보면 뭐 그 부자도 있고 위대한 자 있고 아무 이처럼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진노 앞에 있는 거고 그 진노에서 제일 두려운 거는 바로 주님의 진노의 얼굴이고 그걸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그 진노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거죠. 정말 교회가 저희가 믿듯이 환란전 휴거설을 따라서 교회가 휴거되지 않았다면 이 시대를 이 환란기를 겪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살아있는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요걸 생각해 보셨는데 지금 그 환란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환란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환란기를 주님이 이 땅에 주셔야 하는가?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란기를 주셔서 이 땅에 이런 심판을 주셔야 하나? 그냥 구원하시면 될걸. 아니면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왜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죄를 지게 만들어서 그 죄를 짐으로써 이렇게 많은 환란을 겪게 하나? 왜 주님은 그러실까?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뭐 가볍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저 주님의 그 주님의 절대 전능하신 전지하신과 사람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에서 서로 그 조정이 돼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철학적 그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주석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렇게 무신론적 환란을 주저하는가? 근데 이 환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 왕국을 배울 때, 그 왕국 시리즈로 저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왕국 배울 때 기억나세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말씀 안 드렸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고 왕국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는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올 거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올 거니까 회심해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유대인들한테 왔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 왕국에 곧 들어간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했으면 왕국이 그때 왔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이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이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던 왕국이 연기가 되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 이방인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덕분에 우리한테 기회가 오죠, 먼저.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주님이 이스라엘 왕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왕국을 연기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의 때가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라는 얘기고요. 교회 시대가 끝나서 교회가 휴거가 되고요. 그죠? 휴거가 되고 환란기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환란이 누굴 위한 거냐면 회심하지 않은 이방인에다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이 환란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회심시키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자기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알려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재능, 그러니까 그 권력이나 돈이나 명성이나 이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 그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좌절시키셔야만 주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그 이방인들한테 뭐를 가르치는 거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오직 이 환란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에 걸 수밖에 없다는 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환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교회는 환란기 전에 이미 휴거가 됐기 때문에 이 환란기가 이렇게 공포스러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왜?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그 많은 복음을 최소한 몇천 년 동안 줬는데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받으려 하려면 엄청나게 심하게 징표를 주셔야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란기 그래서 결국은 누구든지 가장 무력함을 느낄 때 가장 무력함을 느낄 때 회심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들 그 이어령 씨라고 있으시잖아요. 그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하여튼 옛날에 유명한 그 이대 교수였고 이대 학장인가 총장인가 교수였고 유명한 그 분인데 그분이 70이 넘으셔서 주님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왜 받으셨냐면 따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럼 따님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 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효령 씨가 진짜 뭐 본인도 학식도 많으시고 굉장히 뭐 사회적 지위도 높으시고 근데 그런 분이 정말 딸을 위해서 모든 걸 정말 딸을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맨 막판에 그분이 회심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나 정말 무력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한테 매달리게 됐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분이 회심해서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무런 고통이 없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을 절실하게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으로는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안 겪은 사람들은 주님 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쉬운데 왜 주님이 필요하냐고요.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나 인생의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삶이라는 것 자체는 굴곡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굴곡을 겪는 게 모든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왜 이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고통을 겪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한 게 그 많은 철학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언제부턴가 요즘 신간들을 안 읽게 됐어요. 저는 최근에 나온 책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 최소한 100년, 200년 돼야 책들이 진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수백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그 책을 계속 유지했다는 건 그 책이 그만큼 밸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옛날 이제 소위 말한 고전이라는 걸 이제 많이 읽게 되는데 다시 읽죠. 옛날에 한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읽던 책들도 읽고 막 다시 읽는데 고전을 읽을 때 특히 철학 고전들 같은 걸 가끔 읽거든요.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들 핵심이 그거예요. 이 인생에 있는 고통의 결론이 뭐냐, 솔루션이 뭐냐,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인생의 목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낼 수 있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은 고통, 왜 이 인생의 질문을 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믿음은 그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학문 같습니다. 학문이야기와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환란의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떤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 모르는 걸 주냐면 이 진노의 날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라는 거고요. 그게 17절에 나오죠. 그분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라고 질문이 나오죠. 이 17절의 이 내용이 사실은 이 환란기에 있어서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우리 진노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6장에서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 진노의 날 어떻게 쓸 거냐? 이 진노를 어떻게 쓸 거냐? 답은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우리 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환란기를 겪지 않고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인생의 많은 어려움이나 이런 겪는 거는 불가피하거든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게 삶이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그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주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거고요. 환란기엔 더더군다나 주님의 은혜에 자리를 맡기지 않은 사람은 이 어려운 고통을 도저히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환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 그러니까 지금 6장 17절의 질문이 답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답에 대한 내용들이 그 7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환란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환란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넣을 거는 교회는 휴거되기 때문에 환란기를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환란기 공부해야 됩니다. 왜 환란기 공부하냐면 이게 결국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안고 항상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맡기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되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기다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환란기 공부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우리는 휴거돼서 환란이 겪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6장까지 이걸 끝났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이 계시록의 전체 그 환란기의 수를 한번 좀 정리해볼게요. 계시록의 수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1장은 과거의 것들이고요. 2장, 3장은 교회에 대한 현재의 것들입니다. 4장부터 이제 뭐가 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는데 환란기는 크게 보시면요. 7개의 봉인으로 시작하고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곱 개 봉인을 띄면 환란기가 다 끝납니다. 일곱 개 봉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시 되찾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인을 띄는 그 책은 이 권리 등기권리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등기권리증을 이 세상이 지금 사탄한테 가 있는 거를 봉인을 뜯음으로써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주님의 피로 그 땅을 사탄으로부터 인간들한테 가져오시는 과정 이게 환란기입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 같은 예수 믿는 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까지 구원해 주신 거죠. 이 땅까지.
그게 환란기고요. 그래서 일곱 개 봉인인데 일곱 개 봉인 중에 일곱 협제 봉인이 일곱 나팔 심판이고요. 일곱 나팔 심판의 맨 마지막에 일곱 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크게 나눠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병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게 일곱 봉인 심판 안에 범위 안에 이루어지는 건 같죠. 왜냐하면 일곱 봉인 안에 나팔하고 병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심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시록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점이 뭐냐면 순서적으로 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6장에서 일곱 봉인 심판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장이 삽입장입니다. 7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장, 9장은 일곱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곧 일곱 나팔 얘기 끝나고 나면은 10장부터 15장이 또 삽입장입니다. 거기에는 뭐 두 증인 나오고 뭐 그다음에 그 저 그 여인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저 그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그 거기다 이제 그 짐승하고 거짓 대언자 이렇게 사탄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16장에 일곱 병의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에 17장에 19장 또 삽입장입니다. 거기는 이제 바빌론의 멸망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위에 태양을 갖다 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과거 현재 미래 얘기하시고요. 일곱 봉인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하고 태양을 갖다 땅 이거예요. 딱 구조인데 그 안에 그 중간에 환란기가 일곱 봉인 심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병과 나팔 심판으로 보다 세우도 되고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있고요. 삽입장에 있는 내용도 크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을 따르는 14만 4천 명하고 두 증인은 이런 주님 따르는 사람들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적그리스도, 사탄, 그 다음에 뭐 거짓 대언자 뭐 이런 쪽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삽입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전체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삽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삽입장이 중간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전체 맥락에서 어디쯤 가고 있나가 헷갈리거든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곱 봉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병 심판의 핵심이고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삽입장은요, 삽입장은 시간의 순서하고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일곱 봉인, 병, 나팔 심판은 시간 순서로 연결됩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 그 모세 오경 배우실 때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저희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시간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죠? 이동이 있었잖아요. 계속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한 군데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시간의 진행이나 장소의 변화가 없었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장소의 변화가 있었죠. 그런 거 비슷합니다. 뭐냐면 쭉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삽입장이 들어가서 삽입장은 시간의 순서하고 상관없이 하지만 논리적으로 삽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장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7장 얘기를 들어가면요. 이제 7장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봉인만 13, 4장이 나오는데요. 그 봉인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 봉인을 뜯어가지고 이제 그 여섯 번째 봉인까지 뜯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봉인을 뜯기 전에 7장이 나오게 되는데 7장이 나오는 이유는요. 왜 7장이 여기 삽입장이 되느냐? 6장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으요라고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답이 7장입니다. 주님의 진노 앞에 쓸 수 있는 거는 긍휼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는 이게 안 돼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말이 되는 겁니다. 왜 말이 되냐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를 6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진노의 날로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주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그 심판에 대한 답, 그의 답을 7장에서 그런 심판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심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긍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환란기를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7장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7장이 굉장히 정말 어려움을 주는 거에 대한 해답, 이 환란의 해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록텐바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프록텐바움이 이분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그 왕국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왕국의 교재를 이분의 책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왕국이 다섯 개 있다, 다섯 개 종류의 왕국이 나온다는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한 이 프록텐바움이라는 분인데 프록텐바움은 뭐라고 하시냐면 환란의 목적이
휴거되고 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지구상에 사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부흥을 가져오시라는 게 환난의 목적이고요. 그 부흥을 가져 영적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을 이용하셔서 7년 환난기 동안에 이 사람 이 지구상에 이 남아 있는 지구상에 복음을 주님께서 전파하시고 그 복음은 그 전하고 똑같은 긍휼의 복음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긍휼의 복음이 그 환난기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래서 사실 7장 있는 거는 이제 논리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7장을 보면 지금 이제 3장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14만 4천 명은 언제 나오지? 14만 4천 명은 언제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제 그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이제 전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이 7장은 아마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봉인 다음일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봉인이 다음 건데 왜냐면 첫 번째 봉인이 뭐였죠? 적그리스도였죠. 두 번째 봉인이 뭐였죠? 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환란기가 막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 봉인의 의미가 그 봉인의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7장 1절 보십시오. 이것도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그 다음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헤아릴 권능을 가진 네 천사의 인도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지 말라 하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했다는 얘기는 아마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동서남북을 해가지고 이 땅에 바람이 불지 않겠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환란이 없게 환란을 중지시킨다는 환란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다는 얘기고 왜 중지시키죠? 14만 4천 명한테 인을 찍기 위해서 잠깐 중지시키라고 했으니까 뭔가 시작이 되긴 된 거예요. 그래야 중지를 할 거 아닙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중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그걸 중지시켜가지고 하니까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봉인은 뜯어진 상태에서 14만 4천 명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봉인이 나오는데 봉인이 이게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6장에서 보면은 봉인을 뜯는다는 얘기하고 여기 인치신다는 얘기하고 이제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봉인을 뜯는 거하고 인치는 거 좀 다릅니다. 여기 인치는다는 얘기는요. 인치는다는 얘기는 봉인된 자, 인친다 이거는 아까 6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등기권리증을 이렇게 딱 묶어놓은 그 봉인을 뜯는다는 거였으니까 우리 그 봉투 같은 걸 밀봉해 놓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봉인한 인치다는 거는 도장을 찍는 걸 얘기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서부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아니면 뭐 요즘에도 그런 게 있지만 이렇게 그 짐승들을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몰고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갈 때 자기 손지 남의 손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목장에 이니셜이 찍혀 있는 그 도장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 뜨거운 도장을 찍어 해가지고 그걸 엉덩이 찍죠. 소나 말 같은 거 그런 거 보셨죠? 그 딱 찍어가지고 낙인 찍는다 그래요. 낙인 찍는다. 찍으면은 거기 이제 소나 말에 이게 이제 어느 목장 거라는 게 동그라미에 딱 찍히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누구 거다 소유가 이 마치 소나 말의 소유자를 정해놓듯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소유자는 주님이다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딱 찍어놓는 겁니다. 그게 봉인치단 봉인한다 인치단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인치단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보호해준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봉사할 거고, 주님을 위해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주님을 보호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인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 성도가 아니지만, 우리 같이 일반 그 교회 성도들도 인치셨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 잠깐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인치심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주님을 받은 우리도 성령으로서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성령님의 것으로 인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인치시는 얘기가 지금 이제 그 환란이 나오는 거죠. 13, 14절 가지고. 그래서 그 이 환란기 13, 14천명에 대해서 이제 인치의 10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또 나오냐면요. 14장에 또 나옵니다. 14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4장이요. 7장의 13, 14천명과 14장의 13, 14천명이 같은 겁니다. 14장의 1절부터 잠깐 보실게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인쳤다는 얘기죠. 그죠? 3절 잠깐 보세요. 그들이 왕좌 앞과 내지분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걸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위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에게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찍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14,000명이 7장에서는 인을 받았고 14장에서는 이미 하늘에 계신 거죠.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 시온산 옆에 지금 어린 양 같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나냐면 그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3년 여기 처녀라고 하는 거는 여자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14장 같은 게 남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라는 건 순결하다는 뜻으로 처녀라고 쓴 거고요. 순결한 사람이라는 얘기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린 양들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얘기가 그 여기 보면은 17장에서 인을 치를 받았는데 14장에서 보면은 하늘 아래에 계신 걸 봐서는 이 14장 4천 명도 최종적으로 그 모든 그 사역을 다 하고 난다면 순교하는 것 같습니다. 순교했으니까 하늘나라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두 증인을 저희가 배우게 되면 두 증인도 주님의 간증을 하서 그 주님 간증하는 동안 주님을 증언하는 동안에는 순교하지 않았다가 증언이 다 끝나고 나면 순교 하늘에 가듯이 이스라엘 나중에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이 첫 열매는 무슨 뜻이냐면 환란기의 첫 열매입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가 됐기 때문에 환란기에는 열매가 없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14단점이 일치하면서 환란기의 첫 열매가 된 게 누구냐? 24단점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요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그 7장과 14장은 14단 4천명에 대한 얘기가 좀 정확히 나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그러면 24단 4천명은 어디에서 그 사역하는 사람이냐면 이 전세계를 사역하는 사람. 전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전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한테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 14만 4천명이라고 보이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보면요. 그래서 지금 잠시 네 천사가 땅의 네 교통에 있어서 바람을 붙잡아가지고 잠시 그 환란기를 멈춘 다음에 그 사이에 14만 4천명한테 유대인을 봉인해서 그 봉인한 유대인들은 결국 뭐냐? 그 환란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전거할 일종의 그 복음 전도자가 된 거죠. 주님의 이름을 받은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 전도자에 대한 이 사람들, 이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어디 누구랑 이게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25장 30절 잠깐 보실게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부터 그 뒤에까지 쭉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얘기거든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얘기가 이제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쭉 있는데요. 뭐 이건 내용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기 보면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몇 절이더라? 40절 보시죠. 40절 보면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니 내게 하였느니라 해가지고 이
기억나세요? 이 양가 염두의 심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환란기 동안에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한테 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양의 저로 분류돼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아닌 사람은 염소로 부분된다고 했으니까, 그 양에 분류되는 사람들이 결국 유대인들 중에서 내 형제들 가장 작은 사람한테 잘해줬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144,000명으로 보시면 크게 대차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방인에 접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까지의 내용들 중에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의 가장 직접적인, 물론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예시가 바로 144,000명이라고 보이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144,000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맥락인지는 이해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7장 4절부터 보시면 7장 4절부터 이제 7장 8절까지가 4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본인들 자들 수에 대해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 있는 자가 144,000명이더라. 유다 지파, 르벤 지파, 아셀 지파 쭉 나오죠.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44,000명은 지파가 있어야 됩니다. 열두 지파 중에 하나야 돼요. 열두 지파에 하나야 되고 그 열두 지파 하나에서 그 지파로서 봉인을 받는 거니까, 그 봉인을 받는 거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밖에 없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냐면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이 144,000이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분들은 이 144,000명이 자기라고 얘기하고요. 몰몬교에서도 얘기합니다. 144,000이 자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안식교에서도 이걸 자기라고 얘기하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144,000명이 자기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유다지파시고 싶습니다 해서 유다지파가 되냐는 거죠. 유대인은 핏줄로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이 지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따라 해석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244,000명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같이 믿음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니까 144,000명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의 총 믿음 수가 144,000명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44,000명이 넘으면 그 안에서 뭐 제비뽑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치워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생겼을 때 144,000명을 시작했다가 여호와의 증인 사람이 늘어나니까 요즘에는 교리를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바꿨냐면 특정 시대의 14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000명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144,000명이고 그 다음에 또 144,000명. 그러면 그 시대가 뭐 1년을 얘기하는 건지 10년을 얘기하는 건지 1분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영어나 뭐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지만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대착오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144,000명이 원래 환란기에 대한 설명인데 그걸 어떻게든 간에 끼워 맞춰서 자기네한테 하려다 보니까 환란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 내용을 갖고 자기한테 시대를 바꿔서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모세오경 할 때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모세오경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될 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 해석의 기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은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례에 따라 해석하는 거.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장들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문장이 있는 것이 애매할 경우에는 문맥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헷갈릴 경우에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확인하는데, 그 세 해석까지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그 144,000명이 유대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런 성경 해석이 또 하나 거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문맥이나 그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성경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는 거죠.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준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예를 들면 다른 자매님한테 제가 잘못 보냈어요. 예를 들면
그제 집사람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설명해 놨는데 다른 사람 다른 자매님 보고서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한 얘기니까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얘기일 텐데, 그죠?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성경의 첫 번째 독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에베소?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세오경은 그 당시에 이대인들한테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원래 독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 상태에서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는 문맥에 따라서 용례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바꿔버리면 성경 해석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원래 쓰여진 목적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대상이라든지 문자 문맥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이런 해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을 갖고 몇백 가지 몇천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거, 주님이 말씀해준 진리가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진리를 받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렇게 자기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리 해석이, 그러니까 문자로 해석하는 게 가장 그 목적 적합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약이 자쓰는 약. 신약 구약할 때 약이 계약의 약자예요. 약속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계약서를 해석을 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를 그때 따라서 맞죠? 완전히 그 계약의 의미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 14만 4천 명은 명백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더,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에서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지파가 여러 개 나오죠. 지파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지파를 보다 보면 단 지파가 안 나옵니다. 단 지파가 안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설명들을 많이 하냐면 단 지파나 그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인 건 아시죠? 요셉의 아들 그 중에 둘이 있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인데 요셉은 두 몫을 줬죠. 왜냐면 요셉이 가장 야곱의 아들 중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주님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장자의 상속권을 요셉한테 주는 바람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두 번째는 단 지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뭐 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그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빼버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것도 막 좀 이상한 게 정작 그렇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최종적으로 이 단지파나 이런 지파들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이 없어야 되는데 축복의 말씀도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단지파에서 축복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열두 지파에서 당연히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이거는 이런 해석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열두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모든 걸 얘기할 열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열두 지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든 지파라는 뜻인데 저기 얘기하다 보면은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레위 지파를 넣다 보니까 한 지파를 빼야 됩니다. 한 지파를 빼야만 그 저 12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단지파가 뭐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설명을 뺐을 뿐이 아니냐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비슷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냥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요 그 지파 설명 중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단지파가 없다는 거 단지파가 없다는 요거만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7장 8절까지 하고요. 7장 9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기는 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정말 피로 씻기신 해가지고 7장 9절부터는 상당히 내용이 뭐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7장 9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